우리 간단하게 우리 여성해방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간략하게 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해방론에 대해서 요새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여성해방론 요새 여성해방 문제 많이 등장하잖아요. 막 뭐 찌질이도 나오고 뭐 일베도 나오고 뭐 그죠? 남성 여성 관계도 역전되고 참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성 남성분은 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우리 여성해방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해방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크게 한 이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정도로 나누죠. 자, 우리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의 여러분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럼 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뭐냐면 여성 해방의 가장 큰 저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쟤네들 종류가 여성 해방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선생님 생각할 때 여성 해방의 가장 큰 적 옆에? 그렇진 않아요? 여성 해방의 동조자?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자, 처음부터 뭐가 되느냐?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가부장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봉건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리버럴리즘이죠, 저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성이 억압받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봉건 제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저런 경향성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저게 언제 막강한 설득력을 가질까요, 저 이론이? 하시면서 명절날, 그죠? 명절날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죠, 그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이런 봉건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혼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적,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막스주의적 페미니즘이죠. 전형적으로 엥겔스, 우리 막스 절친이 누구였습니까? 프리드리히 엥겔스죠. 엥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회 해방의 척도는 여성 해방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진짜로 해방되었는지는 여성이 얼마나 해방되었는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이게 엥겔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엥겔스 얘기. 그럼 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성 해방이 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는 부르주아고 얘는 프로레타리예요. 그래서 얘는 여성 해방이 되려면 시민혁명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가부장제가 철폐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얘는 여성 해방이 되려면 계급제도가 철폐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엥겔스가 여러분 또 멋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엥겔스 막스 친구예요.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자본주의 사회라고 자본주의 사회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예? 일부 일처 일부 다처예요. 어려워요? 엥겔스가 통렬한 비판을 때리죠. 뭐라고 그럽니까? 엥겔스가 노동자에게는 일부 일처이나 딱 이렇게 나오죠. 진정한 부르주아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아까 못 보셨습니까? 세 형제가 있는데 그죠? 세 형제가 있는데 무척 안 닮았죠. 그죠? 네, 그분한테는 한국이 일부 일처가 아니었겠죠. 오케이, 그게 좋다 나쁘다. 그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뭐 그게 저희 할머니도 첩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네. 내가 왜 창피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래? 자, 첩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 그러니까 원래 할머니 돌아가시고 두 번째 들어오신 할머니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건 뭐냐? 개몽둥이로 남자를 다 때려 죽여야 돼. 이게 전투주의적 페미니스트죠. 그래서 여성해방의 적은 남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남성 그 자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 이게 저 정확하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대부분인 겁니다. 남성성이라는 거죠. 남성성. 그죠? 남성성을 우월하게 만드는 사회가 그러니까 남자를 다 폐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저게 정통 페미니스트예요.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예. 정통 급진적 정통적 페미니스트가 뭐냐면 남성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남성성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남성성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용감하다. 그잖아요? 근데 용감한 건 용감한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남성들이. 용감하다에다가 남성성을 부여했죠. 그리고 거기다 우월적 지위를 매깁니다. 그럼 갑자기 다소 용감, 비용감이죠. 좀 완화돼서 표현하면 다소곳한 거고. 그건 뭐가 돼요? 열등성의 표현이 되죠. 그죠? 저게 이제 전통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헤어지게 만들게요. 자, 반드시 오늘 목표 반드시 앞에 두 분을 내가 반드시 헤어지게 만들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보세요. 지금도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을 잡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남성 이게 저게 맞는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누님께서 남자 쪽으로 손을 넘겨서 잡고 있었어요. 남자분이 손을 넘겨서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아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익숙해지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남자 손이 여성 분께 넘어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이게 남자가 아, 남자가 리드해야지. 이게 남성성이에요. 이 남성성 그게 없는 건데 남성성을 부여받으면서 지금 탁 웃으면서 여자분은 막 웃는 거죠. 자 정리됐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을 여성이 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체계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페미니스트는 저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를 뭐로 취한시켰다라는 거예요. 젠더, 후천적인 성을 뭐로 섹스를 취한시켜버려서 그죠? 그것을 갖다 뭐예요? 우리 남성의 특화 이데올로기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 더 나가면 그로 인하여 남성도 불행해졌다죠. 남성성을 강요받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일베들이 나오는지가 남성성의 강요죠.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성이 좋습니까? 우리 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성분은 아, 저 잘 못하는데 남자 아이씨 그나 새끼야. 자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제기랄 고려대학교라는 이상 학교로 나왔습니다. 딱 갔더니 세상에나 냉면 그릇에다가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막걸리 한 통 다 붑니다. 마셔도 거의 지금은 바뀌었어요. 고대답게지만 우리 때는 마셔도 사내답게 노래 끝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죽음으로 향한 그 하이데거 죽음의 길이죠. 그게 진짜 죽음으로의 길입니다. 남성성을 강요받는다. 남성성을 강요받는다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죠. 정확하게는 리스킹을 테이킹하는 거예요. 남성성이 그냥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다가 그냥 야 너 씨 너 어 너 볼펜 볼펜에다가 우선성 부여하는 일은 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것에다 우월성을 발생시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남성성이란 건 전부 다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우리 옛날에 실개천이 하나 흐릅니다. 그죠? 자, 아 참 여러분들. 실개천이 하나 흐르거든요. 낡은 게 실개천이 흐르고 실개천이 여기 있어요. 남자랑 여기 남자랑 여자랑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남자 새끼가 비겁하게. 남자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뛰다가 걸려서 떨어지면 뒤지는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 뛰잖아요. 배바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성이 강화된다라는 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미식축구. 정말 남성적인 운동이죠. 미식축구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운동인지 아시죠? 있는 집 애들 요새 안 시키잖아요, 아무도. 미식축구. 너무 위험하니까 뇌진탕 이거.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지 수명이 우리 길어지는 겁니다. 남성들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페미니즘은 최근에 나오는 페미니즘인데 뒤에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얘네들은 생태학적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뒤에 이미 다인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용감한 건 남성성이고 다소곳한 건 여성성인데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건 남성성이고 감성적인 건 여성성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지구 공멸의 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정복지향적인 남성성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었다가는 인류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주의적인 여성성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생태학적 페미니스트입니다. 동의되셨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느 페미니즘이 마음에 드세요? 네 번째 생태학적 여성성 여성성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3번? 그러니까 옆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양옆이 좀 바꿔보세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다마 마음에 안 든다. 멋지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저도 저런 분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럼 뭐냐 제일 유명한 원래 페미니스트의 원조는 시몬드도 보바를 꼽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만든 책 제목이 제2의 성이에요. The second 제2의 성이다. 그래서 제2의 성은 뭐가 되느냐 One is not born a woman but becomes one.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게 제일 유명한 얘기죠. 그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난 다소곳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소곳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 갖고 이제 진화의 인류학자들하고 논쟁 엄청 붙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엄청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뭐냐? 어렸을 때 선물 뭐 받으셨어요? 네 살 때쯤 되면. 혹시 키티 인형 받으셨나요? 그거죠. 그죠? 이거거든요. 우린 저거 보세요. 총 받는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4살 되면 총 받잖아요. 총 쏘니까 안 맞아요. 각도를 높이니까 맞죠.
공 시공감 감, 공감각정 영역 수리 계산 능력이 발달하는 게 남성의 본성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 살 때 뭐 선물 받으셨어요? 쌍검? 아니죠. 키티 인형. 그 키티 인형하고 교감하면서 감수성이 발달하다. 이게 이제 이거죠. 보바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됐습니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지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엄청 과학적으로 많이 디밉니다. 엄청 많이 디밉니다. 엄청 많이 듭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 어버까지 아세요? 두 살 된 애한테 모빌을 갖다 흔듭니다. 모빌. 근데 모빌에 대해서 눈이 쫓아가는 게 더 빨랐던 게 남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애들. 그래서 남자애들과 여성애들이 사회적인 조건 없이도 이미 차이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저거 뭐 수학을 더 잘하는 게 남성성이라는 건 그건 아무도 인정 안 하고요. 그건 이미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이미 뭐 진화 심리학자도 그거 인정한 애들은 정말 없어요. 할아버지들 말 이런 또 나이 편향적인 없어요. 이사 아주 오케이 자,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이해 안 되겠다. 자, 어쨌든 방송 안 해야 돼. 자, 어쨌든 그게 되는 거죠. 완전 치열한 논쟁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화 심리학 책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진화 심리학자들은 저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합니다. 힘없는 보발을 견해는 다 반대합니다. 저런 측면도 있지만 아닌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거 설명하죠. 슈퍼에서, 예, 월마트에서 하도 불친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매상을 늘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직원들한테 고객하고 눈을 응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부터 고객들이 뭐 했다? 전부 다? 남성 고객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눈 한번 마주쳐주면, 여성이 눈 한번 딱 마주쳐주면 여자는 그냥 마주쳐준 건데 남성은 오해를 하죠. 사랑하나 보다. 기다려야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걸 뭐로 설명을 합니까? 다 알다시피 획득 능력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왜? 남성은 어차피 시도했다 실패해도 기회병이 없는데 여자는 사랑을 했다 실패했을 경우 기회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여성은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남성은 적극적이다. 이건 본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남성이 적극적이고 여성이 소극적인 게 본성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몬노도 보바르는 되게 둘 다 양쪽 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측면도 있고 이 측면도 있는데 다시 만들어진 측면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예, 여성 해방론자들은 그래도 만들어진 게 크지라고 얘기하고 진화 심리학자는 그래도 이것도 이만 의외로 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함부로 서로 말 주장을 못하고 근데 되게 서로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우리의 이 만행이 정리되셨죠? 오케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남성은 연애에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인 것이 시몬드 도보발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자료가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있느냐? 문화인류학이 등장합니다. Did you ever heard 문화인류학?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반이 됐을 때 뭐가 됐느냐? 인류학이 등장하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인간의 근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담 스미스보다 자본주의를 잘한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늘 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가 태어나는 걸 봤지만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여러분 태어난 거 못 봤죠. 기억해요? 태어날 때? 왼손을 먼저 들었어요? 아니죠. 엄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도 뭐냐면 인류의 가장 근원을 알기 위해서 뭐가 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 원시 부족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사모아, 파푸아 뉴기니, 예, 아마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문화인류학자들이에요. 가서 딱 보는 거. 얘네들이 뭐지? 갔더니 일부일처지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학에도 기술윤리학이 등장합니다. 윤리적 판단하지 말자. 일단 다 저거만 놓자. 조회족. 뭐야 저것들. 일단 저거만 놓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이만큼 두꺼운 책. 가운데 화보만 재밌는 책. 저는 어제도 뭐가 되느냐. 저는 정말 마질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여성 문화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가 사모아 섬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참여 관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거기 원시 부족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청혼하더라는 거예요.
예. 네. 가서 여자애들이 오케이 여자가 먼저 이렇게 남자 딱 해서 끌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모아섬 출신인 거예요. 그죠? 안 녹아 이러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논쟁이 붙어요. 그러고 그것도 재밌는데 이제 그런 거죠 쉽기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서로 막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막 진화 심리학 책. 그래서 제가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는 아주 큰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자연과학의 영역이 끊임없이 사회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한번 뭐 그냥 용서해. 그래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사회적 역할까지 자연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고 이렇게 나왔다.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시몬 드 보바르 남편이 누구다? 예, 네, 누구죠? 장폴? 사르트르죠, 그죠? 그래서 둘이 무슨 결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결혼 유명했잖아요, 그죠? 야, 이 둘이 너무 멋있는 사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원래는 젠더인데 다 섹스로 치환했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이 진짜 보통 야, 조통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정말 소르본 대학교 철학 교수 자격시험에서 자기가 얘기하죠. 자기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가 1등을 해서 너 뭐야? 라고 사귀게 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사이입니다. 사르트르의 제안으로 2년간 계약견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연장을 해나가는 거죠. 계약이 뭐냐? 서로에게 완벽한 자유 및 서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귀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놔야 된다. 크, 멋있다. 오케이? 네, 계약 결혼. 마음에 드세요? 계약 결혼. 근데 오늘 반드시 해야지 만든다니까? 계약 결혼. What do you think about 계약 결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랬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린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전 안 합니다. 들으셨죠? 웃긴가요 그 얘기가? 웃기신 건가요? 아니, 저는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웃기질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퐁을 장폴 사르트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나중에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으며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 본성이란 본래부터 있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것에 일제가 신이 없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멋있는데 우리 보바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느냐. 보바르가 사르트에게 보낸 편지예요. 엄청나게 즐거운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건 내가 보스트 다른 놈이죠. 와 3일 전에 함께 잤다는 거예요. 보시죠. 예. 아, 예. 보스트가 누구냐? 사르트. 이것들이 아주 잡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미국 작가 넬슨 안글렌과 17년 동안 연인 관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사르트르한테. 왜 너 딴 남자 만나? 자, 그래서 둘이 약속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보시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바르가 제자인 17세 올가 코사키비와 동성애 관계를 맺자 구속시켜야죠 원래 구속시켜야죠 그죠? 네. 사르트르도 그녀를 유혹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완전 잡것들이죠 정말 이게 더 강의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전 소개시키는 거니까 출판물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읽으세요 이제 좀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우리 막장 드라마를 완결시켜 주신 우리 보마르와 사르트르의 계약 결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그죠? 네. 도덕과 진보는 어떤 관계인가? 그죠? 연관계 볼 것인가? 그죠? 완전 분리시켜야 될 것인가? 굉장히 프랑스는 사실 저기 굉장히 리버럴하죠.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랑은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쨌든 두 분들이 막장 드라마를 찍었다.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사모아 섬에서 이렇게 했는데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 프레드먼이라는 사람이 미드는 사모아인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다. 연구 기간도 짧았고 원주민에 대한 언어도 모르고 풍습도 잘 몰라서 듣고 싶은 것만 적었다라고 얘기해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아주 이제 또 깐 거죠. 네,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또 무슨 소리야? 알고 봤더니 프레드머니 연구 시점이 또 20년 지났기 때문에 20년 사이면 사모아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중요한 섬이 아닌 다른 섬을 연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가렛 미드거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게 모든 사람이 10개가 있으면 부정적인 거 하나를 확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게 더 이슈화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붙었었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만. 최근의 윤리는 아까 시몬드 보바르는 남성성을 인정을 안 하죠. 여성성을. 근데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취하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생태학적 윤리 또는 배려 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남성성과 감성적인 여성성을 결합시키자라는 생태학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